이번 종목은요, 갑을 메탈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렇게 잠재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갑을 메탈은요, 잠재 자산이 투자 메리트가 지금 현재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3,200원대로 이렇게 반등권이 오면 이건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네가 잠재자산이 얼만데 이 추가 상승을 줄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지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절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이런 구간에 매수할 이유가 없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은요. 잠재자산 정보를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동종목이 3200원까지 올라갈 일이 절대 없다.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은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작전 세력들이 저가에서 매수를 땡겨놓고 올라오면서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자, 지난주 그 목요일 날에도요, 갭상을 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2,600원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여기를 때려죽어도 돌파를 못합니다. 왜? 여기에 강력한 매물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 무조건 매도를 쳐야 됩니다. 자, 직전 전고점 여기에서 강력한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때려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 종목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야, 이게 2,600원이면 이게 뭔가 강력한 호재가 있나?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왼쪽에 저희 카페 이너서클 회원님들, 그다음에 붉은 태양이 지금까지도 실전 투자 추천 종목을 홀딩하고 있는 이 수익률이 바로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갑을 메탈은요, 기계 장비를 제조 생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자, 이런 종목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무조건 매도가 원칙이지 매수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갑을메탈은요, 영업이익이 흑자, 단기 순이익이 지금 흑자 지속이기는 해도 투자 메리트는 고점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2,600원을 점점점점 고점이 이제 저항대를 받으면서 점점점점 매물벽이 두껍게 형성이 되는 구간이다. 당장 추가 상승보다는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아직까지도 더 받을 구간이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관리를 하시고 저점에서 잡아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목표가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